브리핑 7시 각각 시작합니다. 사상 최대 공모주로 기대를 모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2배 가깝게 시초가는 형성이 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또 글로벌 긴축 우려에 코스피는 13개월 만에 2700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예상보다 좀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 60만 원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낮은 59만 7천 원에 형성됐습니다. 개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중 20% 넘게 급락해 45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전 11시 20분 기준 현재 19.26% 떨어진 48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0만 원 선만 지켜내면 비교적 안정권에 접어들 것이라면서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기 때문에 당장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17조 원으로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섰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바닥이 없을 정도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낙폭이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합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11시 20분 기준 2.98% 하락한 2628.80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3.62%나 폭락한 850.13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간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3월에 기준금리 인상과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매파적 발언이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대량 투매를 일으키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은 1조 3천억 원, 개인은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또 환율도 급등세인데요.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시 20분 기준 5원 30전 오른 120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